저랑 함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자, 이제 우리가 지난 8주 정도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성령 강림 절기와 더불어서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우리가 주일날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약적인 말씀은 계속 연결이 됩니다. 또 새벽 기도에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 보았고 갈라디아서 보고 신약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금요 성령 집회는 구약적인 개념을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주일은 신약 중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는 구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큰 제목 속에서 우리가 지도자란 무엇인가, 리더십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두 사람만 길을 걸어도 한 사람은 리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나를 세우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리더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리더는 뭘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어떤 모습일까, 그게 어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여호수아와 오늘은 민수기 읽었지만 사람은 여호수아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민수기, 여호수아, 느헤미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우리 계속해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지난 3000년 전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초창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이제 묵상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이 무엇일까? 리더십, 영어로 리더십이라는 것은 배 안에 리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너십이라는 건 배 안에 오너, 주인이 있다 이런 말처럼 이 리더십에 대한 단어를 떠오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 하면 떠오르는 개념들, 생각들이 뭐가 있죠? 리더, 그러면 여러분의 회사의 중역들, CEO들, 한 나라의 통치권자들, 대통령, 중요한 결정권자, 혹은 좀 감성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그 마지막에는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 생각이 들을 거예요. 리더를 만나면 잘 살 수 있다, 공동체는 리더에게 복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때로 리더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컨셉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출발하는 개념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리더이다, 이 개념에서부터 우리는 리더를 생각하면 누군가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리더는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이 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리더다, 내가 리더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이 시작하는데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느 모임 가운데서, 어느 공동체 가운데서의 리더가 아닌 내 안에 내가 리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리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어느 모임, 사람 가운데 특출한 그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리더의 컨셉은 내 안에 내가 리더가 돼야 돼요.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탁월한 이유가 전도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탁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 안에, 한 사람의 내면 안에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동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7장 19절 이후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one principle, 내가 원칙을 발견한 거예요. 인생의 법을 발견했는데 곧 선을 원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요.
내 속사람으론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에 원래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선한 경주를 해봤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What a tired man. 내가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예,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늘 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한 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육신의 법이 있어서 늘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싸우는 줄도 몰라요.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을 갈구하는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드려진 헌금에도 성령의 성품에 대해서 드린 분은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갖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정확히 본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우고 있음을. 그래서 얼마나 내가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일이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피곤함을 말하는 거예요. 일이 피곤한 것, 이전의 존재가 피곤한 것.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을 말하면 우리는 인본주의를 생각하는데 리더십은 주재권, 이건 로드십이죠. 주재권과 리더십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주재권은 뭐냐면 로드십이죠. 배 안에 로드,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재권이 생겨요. 아, 주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그래서 그 단어의 주재권, 주님의 임재. 여러분이 감사노트를 쓸 때마다 느끼는 게 뭐죠? 주님이 기억되는 거예요. 아, 이 어려운 데서도 감사할 수 있구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걸 매번 느끼는 거예요. 이게 주재권이에요. 로드십, 내 인생의 배 안에 주님, 로드,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로드, 주재권과 이제는 이것이 나에게, 나의 삶에 어떻게 이거는 워킹 될 것인가, 이것이 작동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주재권과 리더십은 같이 가는 거죠. 성경은 사실 바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것을 이미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32절 다 같이 시작.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성을 빼앗는 게 고대에서는 가장 큰 일이었어요. 오늘날도 이 성을 빼앗으려고 인생을 전부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 수많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결국은 emptiness, 허물을 경험하고 사람의 배반을 경험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허다하게 우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리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도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내가 올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은혜의 자리로 올 때, 성전에 앉을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에서 느끼는 그 기쁨보다 훨씬 커요. 드라마가 무슨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겠어요? 가끔은 재미있지만, 가끔은. 옛날에 저는 허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느끼긴 했지만은 그것도 돌아보니까 또 지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는 간접적인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그 기쁨, 마음의 기쁨, 하나님을 찾는 기쁨, 이게 기도와 예배의 맛을 아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자리에 나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그래서 이 프라이데이, 금요일날 한 주간의 마감을 기도와 예배로 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러다가 또 컬컬하면 수요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서클링 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바울의 말대로라면 두 사람의 싸움, 내 안에 있는 두 지체,
두 법의 싸움을 아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면은 사람들은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불교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세상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게 바울의 탁월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걸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건 뭐냐면 지금부터, 지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울은 유대교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자기를 통제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의지가 강력했던 사람이거든요. 똑똑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약점이 뭐냐, 이런 사람들의 자기의 힘이 강한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언제나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다 얘기한 거예요, From now on,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싸움이 없나니, 내 안에 갈등이 없나니. 왜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구원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법, 나의 안에서 싸우는 내면의 전쟁을 보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과거를 해석이 되고, 나의 현재를 충실하게 바라보고, 나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랬던 시간을 그래서 주셨구나. 그리고 지금을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는 프리딕트가 아니에요. 앞을 내다보면서 일기예보하듯이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나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세요. 놀라운 은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시죠. 맞아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다.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잠잠히 있어라. 여러분 가만 보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더 사고를 친 게 훨씬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또 내가 뭐를 해서 더 사고를 친 게 많다니까요. 안 하면은 그냥 괜찮은데 내가 잘해보려고 했던 게 오히려 문제 일어난 게 많아요. 그만해야 되겠어요, 설교. 반응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경험했기 때문에 뭐라 해요? 그만 좀 있어라, 가만 좀 있어라, 나대지지 말고 가만 좀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게. 근데 우리는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죄성의 근본은 뭐냐면 주어가 나거든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물론 그러면서 또 진화도 되고 진보도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졌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지체들하고 나누고 배우자들하고 나누고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실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참 그런 신앙에 어떤 분은 목사님은 너무 멀리 계세요 이런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목사를 너무 활용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하나 물어요. 그분 제가 몰라요. 그런데도 늘 물어봐요. 모르는데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영적인 멘토가 있고 영적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속장님들, 믿음의 친구들, 배우자, 자녀 이런 모든 사람들은 내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장치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꾸 마음을 모으다 보면은 훨씬 실수가 줄어요. 훨씬 실수가 줄고 검증이 돼요. 그래도 믿음의 연륜들, 인생을 오래 사는 연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래 엎드린 분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배우자, 나를 사랑해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검증받는 거예요. 혼자 하다가 혼자 사고 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것을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행하는 게 누구냐? 그분이에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취하신대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하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네가 주어가 아니니까 너는 내게 강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린 다 여기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실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그래 우린 다 공사 중이야, 우린 다 지어지는 중이야, 그런 과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43장 18절 이후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뭐예요? 기억하지 말며. 이전 일이 뭐예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뭐예요? 새 일을 행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새 일을 한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은 과거에 붙잡혀서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때 그래가지고 네가 이렇게 된 거야, 계속 우리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적절한 후회든 우리에게 다시금 실수를 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지만 그 과거에 붙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과거에 붙잡힌 분이 있어요? 내가 그러지 말았을걸,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때 하지 말았을걸. 아니에요. 하나님은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고 미래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이분이 새 일을 행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했냐 죄송합니다. 정령이 내가 뭐라고요? 광야에 뭐를 낸다고 했어요?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다니.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린다. 광야에 어디 있어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일한 하나님. 그 역사라는 게 뭐냐면 일역자잖아요. 역사할 때 역자, 일사자,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정의한 이 브라이언 에드워즈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역사가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는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그분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분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해프닝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는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어디 안에서요? 그분의 시간 안에서. 다시 한번 비춰봐 주세요. PPT. 역사는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어디서요? 그분의 시간 속에서.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분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그분이 그 일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 이유가 있다. 고난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한 목적을 그분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history. 역사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한번 이 찬양 한 번만 눌러봐줘. 적기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2절 가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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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때를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기다려. 네,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또 한 번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한 번 더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죠, 그 사람은 그릇이 됐어, 준비된 그릇이야 라고 하죠. 사람을 비추어서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일까라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 어떤의 기준은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도 그 대통령이 지지율이 30%, 40%, 50%도 안 될 때도 너무 많아요. 사람들마다 그 완성도라는 거는 끝이 없고 보는 시각들이 다 달라요. 기준이 너무 어려워요. 달라요. 그렇다면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냐가 아니라 성경적인 이 측면에서 바라보는 질문은 누가 보시기에 귀한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 어떤 자녀가 귀한 자녀냐, 스펙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러나 부모는 아는 거예요. 부모는, 사람들은 이 아이를, 내 아이를 스펙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어떤 애다가 기준을 놓지만은 우리는, 부모는, 믿음의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누가 보시기에 귀한 그릇이냐, 이게 성경이 사람을 보는 눈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저도 너무 많이 속았어요. 정말 속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초대교인들이 다 속은 거 아니에요. 유수도가 된다라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띠아예요. 그런데 유수도는 더 놀라운 거는, 그랬을지 불구하고 그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회개했는지 돌아켰는지 컴플레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뒤에 오히려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세속적으로 우리가 답을 본다면, 어떤 그릇이라고 한다면, 세속적인 화폐의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릇, 금으로 만든 그릇이, 은으로 만든 그릇이 귀한 그릇인데, 여기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다 같이요.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집에 그릇들이 많죠. 그 그릇들 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죠. 예. 네. 없어요? 예. 네. 어떻게 여기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금방 하시지? 네, 다 있어요.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시집 올 때 가져온 거, 결혼할 때 가져온 거, 요거는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그릇 중에도 귀 쓰는 게 있어요. 또 늘 쓰는 게, 천이 쓴다는 거는 늘 쓰는 거예요, 늘. 근데 귀하게 쓰는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써본 적이 많을 거예요. 늘 그냥 장식용으로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준비되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깨끗한 그릇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먼지가 없고 오염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동시에 원어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비워 있는 그릇이야 돼. 깨끗한 그릇은 두 가지 뜻이에요. 더러움이 없는 순결한, 동시에 비워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그릇도 거기에 다른 것이 차 있으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청년이랑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청년이 고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답을 가지고 왔어요. 이미 자기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걸 준비해도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인 걸 깨달았어요. 아, 안 되는, 기도하는데 맥이 풀리는 거예요. 이미 이 친구는 자기의 답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는데 내 계획으로 이미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미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니까, 나의 플랜이 계속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의 두 가지는 뭐냐면 깨끗함과 비어있음. 이 개념이에요. 깨끗함과 비어있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리더는 뭐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겸손히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비우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이게 사실은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뭐냐? 우리가 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30년, 40년, 50년을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고 또다시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배를 오래 드린 사람이 이 작업을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겸손히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비우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예, 비워야지만, 깨끗해야지만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예, 이게 거룩한 것에는 더러운 것이 못 들어와요. 다 이게 힘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더러운 거는요, 더러운 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 깨끗한 데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귀신은 더럽거든요. 영적인 전쟁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금방 영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냐면 더럽게 하면은 금방 들어가요.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에 의해서 유혹받기가 너무 쉬워요. 예, 스스로를 깨끗게 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의 영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비우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 리더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이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리더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삶을 배워나가는 거죠. 시대는 바뀌어도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3000년 전이랄지라도 그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들,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그거를 시커스, 구도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행을 가르쳐서 영적 거장,
스피리추얼 자이언트, 영적 거장들이 가졌던 성경적인 리더십을 찾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행을 이제 우리가 한 15주 정도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과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좀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거장들이 밟았던 그 발자국들 보면서 이것이 내게 챌린지가 되고, 아, 이것이 나의 자녀들에게 챌린지가 되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로서의 믿음의 준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람 누구냐?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비웠던 사람,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구절이요, 민수기 13장 1절 2절인데,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여러분들이 오늘 보았던 민수기 14장과 연계되는 말씀이에요. 너희 지파 중에서 지도자를 한 명씩 보내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각 지파에서 뛰어났던 사람, 여호수아. 자, 그래서 민수기 13장 4절 8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이 누구냐, 12명이 누구냐 말해요.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르우벤, 장자지파, 첫 번째 아들, 거기서는 삭구리 아들 삼무아, 두 번째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삽바, 사밧, 유다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아, 여분네 아들이 유다지파였구나. 그렇죠. 그 유다지파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아, 여호수아가 그래서 모세의 갈렙이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아는 거예요. 또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어느 지파에서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야.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온 사람, 에브라임 지파에서. 16절에 이 호세가 누구냐? 모세가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와 같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수아라고 부른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원래는 이름이 눈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호세아인데 호세아를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라고 부른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가 틀리냐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호세야의 뜻은 솔베이션,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냥 구원, 이게 호세야예요. 그러면 앞에 여라고 하는 예가 붙은 거예요. 히브리 말로 예수아가 붙어서 예라는 뜻은 뭐냐면 엘과 예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게 여호수아예요. 자, 호세야는 구원,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자, 누가 이름이 능력이에요. 이런 이름 많잖아요. 능력인데 이 하나 단어가 붙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정의는 세상에 많아요. 근데 거기 이름이 하나 붙었더니 하나님의 정의예요. 지혜는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근데 이름 하나가 붙었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구원인데 여호수아가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됐고, 이 여호수아란 말이 이 음역으로 예수아, 그리고 신약의 히란 말로 하면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셨던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나왔던 갈 길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안착시키는 그 리더자가 됐던, 지도자가 됐던, 그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된 것처럼 바로 이러한 뜻이 인도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여호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볼 것은 그의 이름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였죠?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건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또 아무나 이름을 바꾸라고 해서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보러 이거 이름 안 좋은데 이름 바꿔야 되겠어, 그 이름 바꾸십니까? 안 바꾸잖아요. 누군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이거 이름을 바꿔라 라고 하면은 바꿀 수 있듯이, 이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이름을 바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렇게 자기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께 얍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꿔라. 네가 지금은 네 의지로 이기는 것 같은데 네가 이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로 겨루어 이겼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겼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알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어줬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갈대라고 하는 시몬, 그 사람을 바위라고 하는 베드로로 예수님이 바꿔준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흔들리냐? 시몬이었어요. 그 이름을 흔들리지 마라, 베드로로. 그리고 이제는 유대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히랍 전세계로 나가라, 그래서 폴, 바울이 되어라. 이름이 바뀌어졌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새롭게 바꿔준 사람은 바로 모세였어요. 이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 그래서 이 말은 이 뜻이에요. 영적 거장은, 영적인 자이언트들, 리더는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분별력처럼 정말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는 가정을 이루면서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서 끊임없이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내가 리더라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 주일날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딱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안녕하세요 혹은 이제 뭐 다른 데 서로 보고 있는데 그 느낌이란 게 있어요. 느낌. 이제 저는 오랫동안 또 이제 물론 목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귀신을 섬겼던 사람들을 너무 잘 알아요. 개척교회 때도 너무 그런 영적 전쟁을 많이 했고요. 저희 집안 자체도 그런 영적 전쟁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걸 경험을 못했는데 우리 여기 아파트에서 살면서, 그런데 딱 만났는데 눈이 서로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여러분, 이분은 무당이에요. 제가 안 물어봐도 알아요. 무당 그거를 하고 내려오는 길이에요. 어느 집에서 이사를 해서 그 무당 구슬하고 내려오는 길이에요. 쪽을 쫙 지고 이 가락지를 끼고 이미 몸에서 신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안에서 고수와 고수가 만나는. 근데 이분이요, 이 사람이 딱 보는데 정말 그 내려오는 몇 초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서로 물어보는 거 있죠. 제 안에서 영이 묻는, 너는 뭐냐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저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뭡니까? 그 안에 짧은 시간인데 그게 묻더라고요. 정말 손이, 손과 발이 칼과 창이 안 왔을 뿐이지 그 가운데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제가 이제 그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딱 내려오는데 뭐 서로 아는 거죠. 그게 겉모습 때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야, 네가 왜 여기 와 있냐? 네가 여기 왜 와 있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이제 이 사람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뭐 하나님을 이길 귀신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한번
성령 충만해서 구슬하는 데 가거나 점을 보는 데 한번 가보세요. 그 귀신들이 되나 안 되나. 만약에 되면은 여러분은 성령이 없는 거고. 시험해 보세요 한번. 예? 갔더니 아, 뭐 동쪽으로 하시고 서쪽으로 하십시오 막 얘기하고 한다면 큰일 나는 거지. 야, 난 이거 맹탕이네. 아무것도 없네.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만 제대로 믿고요, 예배 충만함이 있어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알아요. 알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가 없구나.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영에 속으니까 그걸 듣고 마음이 막 그냥 움직여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반말하는데도 그냥 복채주고 죄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똑바로 살아야지. 아이고 주여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알고 교회 나가는 집사군. 아이고 주여. 금방 아는 거예요. 걸리는 거야. 귀신은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요, 여러분이 3대 4대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우상을 믿었거나 귀신을 믿었던 분은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는 부적을 그렇게 붙이고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적을 떼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서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놀라운지, 하나님의 권세가 놀라운지. 비계에다가 부적을 안 붙이고 살아도 남편에게 바람 피운다고 부적을 붙이고 그거 한다고 부적을 뭐 바람을 안 피나요? 부적 다 뗀 다음에 바람 피고 다시 붙이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분별력이 생기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귀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에게 신내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귀신들이 얼마나 집요한 줄 알아요? 너 신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너 귀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 보혈로 예수님의 그 피가 나의 삶의 문설주에 발려져 있으니까 와도 들어오지 못하고 지나가도 접근하지 못하고. 그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잘못된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분별력이 생기니까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말씀으로 살아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묵상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그 놀라운 말씀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주시고 성령님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굳이 신통한 누구한테 가서 기도를 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세요? 갈 필요 없어요. 아멘 안 하시네. 갔다 온 것 같아 아무래도. 다 갔다 왔지 한 번씩. 가지 마세요. 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직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왜 자녀를 딴 사람이랑 자꾸 그렇게 하세요? 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영적 멘토들을 통해서, 믿음의 배우자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거장은 건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여호수아 이 사람이면 된다. 예, 우리도 자칫 모를 때가 많지요. 이세도 다윗을 몰랐잖아요.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아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알아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알아본 사람은 모세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집사님 당신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권면해주고 말씀을 주고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갈렙을 알아보고 갈렙이 온엘 일대 사사를 알아보잖아요.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 거장은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 격려와 감사와 그 기도의 메시지 속에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여기 대한 실패했던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입니다. 롯.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이 롯에게 그 땅을 주면서 너 마음껏 해봐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롯이요 얼마나 이 땅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만족이 들었는지, 고르고 고른 땅이 어떤 땅이냐, 창세기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함에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함에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었어요. 보긴 봤어요.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다 같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같은 거예요. 애굽 땅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었어요. 보기에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땅을 잘못 선택해서 여기 들어가 살다가 나중에 여러분 그 안에서 딸들하고 이 기가 막힌 일이 생기고 여기서 아내를 잃어버리잖아요. 소금기둥되고 얼마나 대가를 치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영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좋은 친구와 좋지 아니한 친구, 내가 따라야 될 멘토와 따라가지 말아야 될 멘토, 이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예,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준비된 리더십, 영적 안목을 갖는 건 또 다른 면에서 바로 이거예요. 좋은 만남에 있다. 예배가 왜 귀하냐, 여기서 우리 영혼들이 만나거든요. 예, 여러분 교제할 때만 식당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이 스피릿과 스피릿이, 소울과 소울들이 만나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여기서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 자리에 순종하고 나오기만 하면은 뭐 인사하고 악수하라 그러고 뭐 만나서 허가하라 그러고 뭐 교제하라 그러고 화해하고 목사님 설득하세요 100번 해도 필요 없어요. 예배와 기도는 만나는 거거든요. 여기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도 때로는 설득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그 예배로, 그 기도로 한번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오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종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거기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심지어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신방을 갔더니요 애가 미국에서 오는 시간을 앞당겨가지고 애를 오게 한 부모도 있었어요. 애가 여름에 오는데 제가 5월달에 신방을 갔거든요. 7월에 오는데 5월에 갔는데 두 달을 앞당겨서 애한테 신신당부해서 두 달만, 왜 엄마 왜 일찍 가야 돼? 아니야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 꼭 와줘 꼭 와줘. 두 달을 앞당겨서 갔더니 애를 만난 거야. 예배 시간에 그 집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아이를 부족한 저하고 만나게 해주려고요. 목사님 이 아이가 제 아이예요. 신방 가면 애가요 도망가는 집도 있어요. 남편도 도망가고요 애도 도망가고요 강아지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슬픈 일이에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리더십은 크지 않아요. 이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소설가이자 이 역사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꿈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소인배들은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전략시키는 명수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당신 역시 위대해질 수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지? 왜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그걸 느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할 수 있어. 얘 너도 할 수 있어. 너 왜 이러고 있어?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너가 얼마나 영혼이 예쁜데, 너 미래가 있지 않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여름 성경학교 이제 우리가 시작하지만 교회 교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거야.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거야. 예, 그 영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학원들이 많고 세상에 교사가 많지만은 일만 스승이 있지만은 아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한 명만 만날 수 있다면 인생은 충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좋은 만남이. 그래서요 지난 수요일 날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인도의 최초의 선교자였던 선교사였던 선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케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내 안에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나는 기대하기를 원해요. 예, 네, 근데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 걸음이지만 시도해 볼게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이 메시지 한번 같이 읊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PPT 지워주세요. 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번 주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이걸 물어볼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이 기대하는 밤 돼야 돼요. 주님 그래요. 정말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만 나 기대할게요. 주님 기대해요. 기대가 돼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돼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기대가 되고.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작은 거지만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남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여호수아를 그냥 구원이라 하지 않냐고, 여호와는 구원이다, 너는 이제부터 주어가 바뀌었다, 여호와다, 이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멘토임을 다시 고백하며, 주님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수 없는 영적인 만남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이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앉은 상태에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주일날 지난 금요일날 우리 불렀던 찬양에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이 기도송입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기도에 대한, 예배에 대한, 제단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해서도 한번 가능하면 이 찬양이 옛날 찬양 같지만 이 가사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이 가사에 능력이 있어요. 한번 불러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7절이라서 절망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목사님 7절인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도의 마음이 오면은 한 10번 정도 불러보고, 이제 은혜가 우리한테 오면은, 자 한번 찬양해 볼 때 한번 박수하면서 한번 힘있게요 찬양해요.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환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되우소서. 아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아멘. 하늘에 지금도 돌과 흙까지 되우소서. 십자가로 참 사랑하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그내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의 아멘을 불러서 이제 난 태워 주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때와 같이 무슨 전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바늘까지 내운소서. 불러응답하신 참신이라 믿고 구하며 주시네. 밤을 삼는 믿는 저희들에게 사랑의 시주를 보이자. 아멘. 하늘에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바늘까지 내운소서. 하시던 주시여 이 교회의 구보를 얻은 실사 영광이 충전돼 하소서. 아멘. 하늘에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바늘까지 태우소서. 이제 난 이제 그러지 말라. 아침 저녁 재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아멘.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바늘까지 태우소서. 재단에 붙듯 재단에 붙듯 말라. 아침 저녁 재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바늘까지 태우소서. 하늘에 하늘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바늘까지 태우소서. 하늘에 불러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바늘까지 태우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오늘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